자, 개념관리 216페이지고요. 255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0보다 작다예요. 보통 FX가 0보다 작다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범위 내에서 사이값을 가져야 되는데 바깥쪽 값을 가졌어. 그러면 F의 X 2차 부등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잡아도 되겠죠? 음수. 그렇지. A는 음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으며 해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와 1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작성해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어야 되고, a 아직 안 나눠주거나 혹은 a 아직 안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래야 a가 음수일 때 바깥쪽 값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식 이해 가세요? 네. 예성이도? 네. 자, 여기서 하나 잠깐만 문제 풀기 전에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f(x)의 식을 근계수를 노려서 x의 제곱, 합이 마일 플러스 x, 곱이 마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수분해식으로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한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얘는 x 대신에 3x-1을 넣으라는 얘기인데, x 대신에 3x-1을 대입하기 좋은 식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위, 위에 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식으로 접근해서 식을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좋다 이거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f(3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f(x) 대신에 3x-1을 넣습니다. a 곱하기 3x-1을 넣을 거예요. 3x-1을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됐어요? 네. 그리고 그 f(3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양변에 a로 나눠주게 되면 a는 음수죠? 그럼 부등호 방향 네. 네. 바뀌게 되겠네?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3x 플러스 1과 3x-2가 돼서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현주 이해 갔어? 네. 예성 이해 갔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263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 스톱하세요. 주민이가 바로 스톱이요, 스톱. 몇 번? 256번. 256번 보도록 할게요. 빠꾸 해서 여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 아까처럼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해는 이미 주어졌거든. x는 모든 실수.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x축보다 밑에 있거나 x축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얘나 얘가 되겠지. 여성이 이해 가니 네. 안 가니? 가요. 이해가? A 값은 뭐 해야 될까? A값은 일단 음수여야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양수. 음수 음수. 위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 값은 0 되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요놈의 식히에 판별식 t, 4분의 t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잘 보네. 이거 애들 잘못 보는데. 작거나 같아야 돼. 둥둥 떠다니거나 x축에 붙어 있는 거라면. 그러면 얘 정리하면 그렇네요. 9-2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쪽으로 싹다 넘겨버리면 2a 제곱, 나 이거 맞냐? 2a 제곱 어떻게 플러스 하는지 알것 같아요. 안 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정녕?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얘랑 합쳐야 돼. 얘랑 공통범위 찾아야 돼. 합범위 찾아야 돼. 이거의 A값의 범위랑 얘랑 공통범위 합범위야. 그거는 당연히 공통 범위죠. 그렇지. 당연히 공통범위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몇 번? 자, 그러면은 263번 볼까요? 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a제곱 마이너스 8보다 항상 크다가 성립하도록. 자, x의 범위를 준 상태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이야. 정수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한쪽으로 싹다 넘겨서 좀 이쁘게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x값의 범위가 2일 때 축이 존재한다고 쳤을 때 축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축보다는 항상? 커야 돼.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네. 커야지. 근데 축보다 항상 크다는 게뭔 말이에요? X축보다 항상 위쪽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축, X축보다는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케이, 안 되겠죠? 예상이 안 되는 거 이해 가능한가?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프에 좀 리얼리티하게 좀 그리기 위해서 축방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저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나옵니까? 아, 이거 축의 방정식. 2분의 1이요.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제 좀 알아둡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아니면 표준형으로 빨리 고쳐야 돼. 네. 왜요? 그냥 좌표 두개 해가지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돼요?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고? 네. 아니지. 얘는 이 범위를 갖다 표시한 거고, 아. 이거 일대 함수값과 이거 일대 함수값이 각각이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직접 넣어보지 네. 않고서는. 축방을 바로 고치는 거는, 바꾸는 거는, 그 뭐냐,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꾸든가, 아니면 표준형으로 잽싸게 바꿔야지. 근데 이거 추방 알아야 돼요? 축방이 얼마야? 2지. 네. 축방이 2 아니야? 맞잖아. 맞아요. 그럼 축방이 2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일단 무슨 말? 찾고 시작해야 돼요? 안 찾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안 찾아도 돼, 사실은. 얘는 이 2차식의 최소값이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축방이 2이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해결해도 돼. 무슨 말, 이거 문제 일단 풀어볼게. 축방이 2이기 때문에 여기 딱 걸쳐 있을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축방일 때 나타나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이잖아. 근데 그때의 범위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에다 얼마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만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4-8-a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니까 a제곱은 얘랑 얘랑 지워져서 4. a값은 어떻게? y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가요. 그때 정수의 개수를 얘기했네? 그 정수의 개수는 마일, 0, 1. 그래서 총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이해 갔어, 안 갔어? 예성이 이해 갔어? 근데요, 선생님이 거기다 써주시는 거, 말하시는 거보다 써주는 게 너무 늦게 나와요. 아, 그래? 네. 아, 근데 이거 아마 내가 녹화 뜨고 있어서 그럴 건데, 녹화를 안 뜨면은 니들 힘들 텐데. 이거 또 다시 하려면. 내가 천천히 쓰고. 근데 저는 네? 얘기해. 근데 오히려 말하는 거는 안 겹치는데 좋은 거다. 저도 약간 쓰는 게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1 써줬어요. 지금 1 써줬다고? 네, 마일 0, 1 해서 진짜 한 2초 전에 1 써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럼 264번. 일단은 이해 갔어? 네.
문제를 좀 봤을 때 아까 축방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있을 때 축방을 얘기했었던 게 아까 2에 걸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그래프였는데 그래서 2일 때 0보다 크다 하자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왔던 건데 축방이 만약에 요런 데 있으면 축방이 만약에 요런 데 있었으면 그 만약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음수여도 함수값들은 이 범위 내에서 함수값들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값만으로는 문제를 풀면 안 돼. 선생님 하는 말 이해 가? 최소값이 음수인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지. 이 범위 내에서. 또 최소값 나올 수도 있잖아. 네. 요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잠깐만. 요렇게 되면 여기 범위 내에서 양수 나오니까 최소값이 음수여도 양수가 나올 수 있다고. 문제집의 해설지 보면은 최소값만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최소값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어떨 땐 이렇고 저럴 땐 이렇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 기본적인 생각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은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무조건 f-1일 때 0보다 커야 되고 f2일 때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 하는 말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예성이도 이해 갔어? 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264번이었거든요? 이거 볼게요. 아직도 많이 끊겨? 느려? 계속 그런가 보네. 말씀은 잘 들려요. 네. 일단은 봅시다. 녹화를 안 떠도 되냐?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이 지금 녹화 떠주신 거 사실 한 3분 봤어요. 3분? 네. 잘안 보면. 그러면 현주를 안 보지? 아, 근데 이번에는 그 질문이어서 해주시는 것도.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 녹화를 뜨면서 말을 글씨를 좀 천천히 써볼게요. 일단은. 근데 버퍼링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 속에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ax 그다음 플러스 8의 그래프가 직성 y는 a제곱 x-4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런 실수 a값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얘와의 관계가 항상 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8이 위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을 이렇게 잡고 얘를 한쪽으로 싹다 넘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며 얘를 좀 정리해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x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12가 나오니? 요런 식의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이 요런 말이 되겠지. 네. 자, 여생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거기까지 딱 했어요. 좋았어.
근데 이 범위 속에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좀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 x는 1이에요. 그리고 x축이 있을 텐데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0보다 항상 작아야 돼. x축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고 x가 1일 때가 아니라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리고 0보다 작아야 하는 거니까 현광펜의 빨간색 범위 내에서 0보다 작다가 나오려면 x에다가 2일 때, 즉 얘를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f-2가 0보다 작다뿐만 아니라 작거나 같아도 얘가 0이 돼도 여기 범위 내에선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등호 붙여도 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f1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실제로 x가 1보다 작을 때이 범위 속에서는 음수가 나오겠지. 0이 나와도 얘는 어차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이거 등호를 안 보고 f-2는 0보다 작다, f1은 0보다 작다 라고 해놓고선 답을 구하면 등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다 틀려. 그래서 등호를 반드시 붙여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 등호를 붙이느냐라는 부분을 얘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2, 8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잠깐만. 음수분해도 돼요. 인수분해가 돼? 일단 넣어보자 그냥. 그다음 마이너스 12.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1을 넣어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작다에서 왜 갑자기 작거나 같다가 됐어요? 얘 범위가 그러니까. 그 헷갈리면 안 돼. 니들이 쓴 식하고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하고 헷갈려 버리면 안 돼.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가 될 것이고 8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 4가 나오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 2로 나눠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가 그죠?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네. 밑에 거를 풀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3a 2랑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면 2 5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4의 값 같는데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 같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마 2, 1, 2, 5인데 마 2부터 시작해서 5까지랑 1부터 시작해서 2짝에 2부터 시작해서 2짝이니까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나와. 얘 범위 답은 두개다 써줘야지. 답은 뭐야? 마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지. 1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작거나 같다 같다 또는 또는 2보다 크거나 2보다 같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답을 모두 다 써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 문제 시작 때부터 궁금했는데요. 그 그래프 그리신 거예요. 왜 여기 이게 음수인데 아래로 볼록이 된 거예요? 언제 몇 번?
아까 방금 264번 그림이 어디서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8 그래프가 a제곱 x-4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를 이쪽으로 네. 넘겼어. 아, 그래서 2x의 알겠어요.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된 거야. 이항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2와 1, x축 사이에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각각 음수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등호가 안 붙다 보니까, 여기는 붙여줘야 돼.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외우라 그래. 등호 안 붙이면 등호 붙이고, 등호 붙었으면 등호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건 외우는 거야. 니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6번을 보도록 할게요. 66번. 네? 66번 있어요? 66번이 있어. 무슨 뭐야? 누구니? 66번 적은 사람. 저예요, 혜진 씨? 좀 이따 카톡 보면서 색칠해 내겠어. 220번 봅시다. 220번.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3뿐이다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의 해는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잖아. 범위가 나오잖아. 근데 오직 네. 3뿐이래. 값이 나왔어. 특수해지. 네. 어떠한 경우에 저것이 오직 3뿐이밖에 안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을 잘할 거야. 처음에 잘안 되면 한 번에 찾아내는 게 아니면 여섯 개의 그래프를 펼쳐놓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 중에서 0보다 크거나 함수 값이 위쪽에 있거나 x축에 달라붙은 게 오직 x는 3 하나밖에 없대. x 값 하나밖에 없대. 자, 위에 거 1, 2, 3번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크거나 같거나 x축에 달라붙은 게 3밖에 없어야 된대.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없어요. 없지? 다시 응? 2번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예성아. 왜 그러냐? 2번은 x축과 접하면서 위쪽으로 간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얘는 해가 모든 수지, 모든 실수. x는 3이 아니라. 예성아, 이해? 예성아, 이해됐어? 됐어? 네. 자, 그럼 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서 해가 3밖에 없어야 돼. 밑에 그래프 4, 5, 6번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는 4번은 그래프는 예지. 그죠? 6번 그래프는 없죠, 아예. 네. 네. 5번 그래프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뭐밖에 없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이상해. 하나밖에 없지. 네. 그것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가요. 여섯 개의 그래프를 펼쳐놓고서 보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 이 문제를 좀 숙달된 자들의 모습으로 푼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부등식이고,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둘 중에 하나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3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A 값은 일단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양수는 안 돼. 왜냐, 양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려도 위로 계속 뻗쳐 올라가거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저 밑에, 저쪽 지옥 끝에서, 저 지옥에서 시작을 해도 어쨌든 올라가.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값 하나만 꼴랑 나오진 않아, 절대로. 범위가 나오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게 되는 A 값은
A값은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혹은 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A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그럼 A가 음수이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래프라면 머릿속에 찌카니 떠올려서 이게 떠올라야 되고 X축과 접해 있으면 접하는 접점이 3이며 이 그래프는 중근을 갖죠. 네. A값은 음수가 될 것이며 예식을 fx라고 가정해봤을 때 fx에 대한 작성은 a 곱하기 x-3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헐. 그럼 얘를 전개시켜버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a 그 다음 c의 값은 9가 나옵니다. 9a 아니에요? 다시? 아 9a C의 값이 9가 아니라 9a는 어 쏘리 9a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6a 넣어버리면 되고요 C 대신에 9a 넣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6a 써주면 되고 0보다 작다 이면서 A값 음수니까 A로 나눠지게 되면 3a로다 어 A로 나눠지게 되면 아. 부등호가 바뀌겠지 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져 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됐니? 마 네. 3a로 나눈 거야. 이, 마 3a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2 x 마이너스 3 3x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a로 나눴는데 얘는 양수잖아. a가 음수니까. 그 부등호 안 바뀌는 거지. 예상아 이해 갔니? 네. 현주 이해 갔고. 대박. 그럼 이거 해 구하면 되겠죠? 1. 1, 네. 2,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의 값에 보면 4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 2보다는 작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 골라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27번이네요. 227번. 중간에 또 있으면 스톱하세요. 네, 수업이요. 뭐, 몇 번? 222번의 리을. 모르겠어요, 리을을. 리을.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야? 네? 이거 플러스야? 플러스 6이야? 네, 플러스 6. 네. 플러스 6이야. 해가 모든 실수인 것만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는 느낌이면 될 겁니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야. 그럼 그래프는 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면 판별식 D를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뻔하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서 3번 그래프가 될 거야.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 영역 전체 다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모든 실수. 그렇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예상아 이해 가? 근데 가는데요 우리 이거 막 그렇게 고치는 거 있잖아요 함수 고치듯이 꼭지점 좌표 구하려고 고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시간 걸려요 아 네 어 고등학교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와요? 당연히 답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푼다라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얘를 갖다가 1으로 붙이면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가 2,2라고 하는 1,4분면에서 만나게 되고 1,4분면에서 시작하게 되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맞죠? 맞아요. 이 차함수 네. 그래프의 최소값 x는 2일 때 최소값이 2가 나오는데 그 최소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최소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해석은 중3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올바른 고등학생들의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잽싸게 빨리 판단해야 돼. 잽싸게. 잽싸게. 예를 들자면, 얘는 어떨까라고 해서 본다면, X축 딱 그려놓고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이고, 판별식 뒤때려 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얘는 그래프를 1, 기억은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보면 얘는 x 플러스 3에 대한 전체적으로 완전적으로 실은 힐끔 봐도 보여준다 그랬어. 그죠? 얘가 네.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될 건데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x가 마삼일 때는 0보다 크지 않아. 이건 0이지. x가 마삼일 때 y 값은 0이잖아. 네. y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네. 이해 갔어? 네. 223번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구했냐?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마. 근계수를 통해서 x 해 요거 풀어서 구했으면 근계수를 통해서 합과 곱,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목을 잘라내. 네, 그렇게 네. 했어요. 그 다음 또딴거 있어? 227번 보면 돼. 네. 교육청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를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수 K의 최솟값을 구하라. 일단 이식 자체가 좀 꼴보기 싫으니까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왜 이걸 이렇게 쓰냐? 넘어가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해요. 근데 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 범위 그려야지. 네. x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일. x는 얼마? 1. 1. 그리고 x축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축방을 좀 잠깐 찾아주면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블라블라가 될 것이고, 2분의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자, 리얼리티 살리는 x축 2분의 1을 내가 왜 찾았는지 잘 봐. 2차함수 그래프는요, 폭이 일정합니다.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가운데가 0 나왔을 때 2분의 1이면 여기가 될 거야.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자,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야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나? 네. 폭이 일정하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 무슨? 초록색 그래프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인데, 얘를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f-1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1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니, 안 맞니? 네. 둘 중에 하나만 답하면 답 나와.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둘 중에 왜요? 하나만 하면 답은 대칭이 나오는,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F-1을 해야 될까? F1을 해야 될까? 마일. 왜 마이너스 1. 1이야? 왜냐면 어차피 뭐냐? 그거. 아, 약간 알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예성아, 봐봐. 1에서 음수가 나오면, 1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해 가는가? 예성아? 네. 1에서 0보다 작거나 네? 같다면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 예성아 됐어? 네.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폭이 일정하게끔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X는 1일 때, X가 1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F가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 수도 있지. 네. 근데 F-1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면 폭은
선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x는 1에서만 볼 거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긴데 맞니 안 맞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1일 때는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축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내가 해줬던 것 중에 축이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가 성립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는 거 이해했었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야. 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는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그려지게 되려면 여기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자. 2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만족하게 돼버리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가요. 그냥 얼마나? K는 7 나오겠죠. 7. 이거 어차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텐데 이거 둘 다 해봤자 공통범이 이거밖에 안 나.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네. 좋아요. 자, 아직도 그 글씨 쓰는 게 많이 좀 그래? 네, 저번에 사실 더 좀 빠르거든요. 글씨. 근데 이제 질문 끝나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녹화를 말하는 거지? 네. 그럼 일단 녹화를 내가 한번 꺼볼게.